우리가 이제 막 산길을 가다가 바위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위덩어리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. 누군가가 아, 난 이렇게 이렇게 이 바위를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거죠.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것과 인간이 교감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와, 멋있게 다가서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욕심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자연스러움을 화면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이죠. 나무를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같은 크기의 아래 위에 판이 있는데 판에 이제 종이를 붙이고 그리고 요거를 잘 맞춰 놓습니다.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썼던 양필심들이 있어요. 양필심들이 이거를 이제 다 여기다 쏟아놓을게요.
우리가 이제 끝난 셈인데 이걸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. 특별히 뭐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. 이제 다만 내 생각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옳은 과정을 통해서 일이 끝나 갔느냐 하는 것, 이제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지. 중심에 점을 찍고
같이 사람 중에 화력점치 않은 것 갖고 지는 거죠. 한 획이.
열, 이런 스무 번이면 이제 발을 점차 하늘에 담궈지고
천문한 거예요? 근데 이걸 천문을 하면 이제 서들이 막 그냥 뒤엉켜요. 이 정도면 되겠죠. 그런 도구들을 찾고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자유스럽기 위해서 이런지 몰라요.
표현에 너무 이렇게 뭐라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만들어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 내 뜻대로 손이 거지지 않게 예, 해나가는 거죠.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만들어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늘 숙달시켜온 그런 방법으로 손을 걷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불편한 도구를 써야 되겠다. 아, 그래서 불편한 도구를 또 한편 만들어 쓰기도 했었죠. 비닐 장판 위에서 해갖고서 연필을 갖다가 또 튀기게 했는데 여기 바닥이 단단해갖고 연필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네.
이렇게 이걸 이용하는데 앉아서 떨어진 자리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열을 꽝 누른 상태에서
내가 하는 일은 과정 속에서 야 이만하면 괜찮은 그림이다 라고 끝낼 수 있는 어떤 판단 지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목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끝에 한 1000번쯤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진행되고 끝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Thank you.
이제 그림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흔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은 인간이 그려낸 최초의 그림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별 생각 없이 찍찍찍찍 장난 삼아 헌그 흔적이 참 사실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내 생각에는 그림이 그래야지만 그림의 어떤 생명력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편이죠. 저기요.